항공법 개정으로 설령 25년 이상의 여객선 운항이 금지되면서 완도 제주를 오가는 100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속에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200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던 제주 완도 간 여객선 블루나레오가 지난 19일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법과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면서 여객선 운항 설령 기준이 30년에서 25년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나레오는 법 개정 당시 설령이 25년을 넘긴 배로 올해 3년간의 교체 유예 기간이 끝났습니다. 블루나레오의 운항 중단으로 주말 왕복 4회였던 제주완도 운항 횟수는 2회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운항 중인 제주완도 간 여객선 두 척 가운데 한 척도 설령 제한에 걸려 7월부터 운항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선박업체에서는 대체 선박을 준비하고 있지만 빨라도 10월이 지나야 정상 운항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뒤늦게 대응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여객선 운항의 텀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선사와 저희 도는 여객선 임차를 통해서 여행객들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운항 차질이 예상됐던 제주 완도 백길. 전라남도의 늑장대처로 결국 이용객들이 불편을 떠안게 됐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